기다리십시오. 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시향 분석드릴 종목은 대성미생물입니다. 대성미생물. 아,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36,600원에 완전 바닥을 잡고 이 종목을 너희들이 나를 찾아서 나를 믿고 몇 년만 홀딩하면 너희들이 1억을 투자를 하면 5억은 무조건 먹는 종목이다. 최하 5억은 먹을 종목이다. 이렇게 분석 시향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대성미생물은 회사 내용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36,600원에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을 잡고 강력 홀딩을 해서 500%는 애초 처음서부터 먹을 종목이다라고 예측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왼쪽에 저희 카페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목표가 100%에서 1000% 대박 예측 주식 시리즈 100탄, 100종목이 아직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닥주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그리고 제 분석 시향을 믿고 500%든 400%든 300% 올라갈 종목이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홀딩을 하시면 현재의 이 종목은 500% 예측을 하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140% 상승 중이고, 이 종목 또한 500% 예측을 한 종목인데 현재 95% 수익 중이고 80% 90% 수익 중입니다. 자, 나머지 이런 종목은 아직 20, 30%도 오르지 않았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저희 카페에 100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애초 추천드리면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500% 오를 종목인데 100% 오르고 200% 오르고 300% 올랐다가 주식이 떨어지고 떨어진다라고 해도 저는 절대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는다. 왜? 나는 이 종목이 500% 오를지 1000%를 오를지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추천한 종목에 한 번도 수백, 500 종목을 추천했어도 단 한 종목도 하락한 종목이 없다. 승률 100%다. 목표가도 거의 승률이 90%가 넘는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바닥에서 36,6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 두 번째 카페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투자하고 있는 종목, 혹시 고점에 물린 종목, 앞으로 신규 매수 들어갈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분은 단돈 몇만원 아끼지 마십시오. 잠재자산과 단기 목표가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대성미생물의 잠재자산을 보고 36,600원이 바닥이다, 그러니까 매수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제가 이때에 여기가 33,600원입니다 33,600원 여기가 바닥이다, 매수 들어가라,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다, 나를 믿고 몇 년만 홀딩하면 너가 1억을 투자하면 최하 5억이 될 것이다, 이런 자신 있는 분석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33,600원짜리가 약 21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이때에 매수 드렸을 땐 잠재자산을 보고 매수 드렸지만 지금 이 구간은 엄청나게 비싼 구간이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주식카페 사기꾼들이 개미들한테 문자메시지 보내면서 이 종목을 추천하고 있다. 회사 내용은 좋지만 이 종목이 21만원까지 올랐는데, 3만원짜리가 21만원까지 올랐는데 거꾸로 3만원까지 다시 하락하지 말란 법이 없다.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지금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큰 후회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동종목의
차트 분석, 시황 분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제공받으셔서 빠져나오셔야 된다. 자, 대성 미성물. 그러면 제가 정말로 33,600원의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지 저희 카페에서 대성 미성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미생물 500%는 최한 먹을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 쳤는데도 매도 분석 2015년도에 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70% 수익 중 재무차트 분석 2014년도 아직까지도 매도 분석 안 내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대성 미생물 주가 예측 정보라고 나오죠. 자, 2013년도 1월 6일날 대땡땡물 시리즈. 자, 대성미생물 전 종목의 잠재자산. 자, 동사는 동물의료의약품 생산 제조 기업입니다. 발행 주식이 적고요, 약 38만 주며 대주주 물량이 30%가 넘습니다. 극히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이다.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전의 대량 거래량을 봐라 현금 흐름이 아직은 양호한 종목이다. 매수 의견 지시 들어가서 꾸미 공동체의 평생 가족 회원으로 지정을 해서 2차 추천을 드립니다. 바닥에서 100%에서 1000% 오를 종목 기대 추천주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주가 예측 정보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분석 자료입니다. 원본입니다. 대성 미생물 시황 분석 자료 클릭했습니다. 자, 바닥 분석가 36,600원 추가 반등이 올 시점이다. 중장기 홀딩을 하시면 너희들은 아무리 못 먹어도 500%는 먹는다. 중장기 홀딩이라. 자,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추가 반등이 온다. 이 종목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자, 분석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홀딩하십시오. 매수하실 분은 진입하십시오. 자, 조정 구간을 마무리하고 추가 반등이 올 시기입니다. 매수 진입하십시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십시오. 왜? 꼭지 목표가 얼마? 최하 500%다. 자, 미리 저희 카페에서 다 가르쳐드렸습니다. 상승장이 다가옵니다. 매수 진입 구간입니다.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한 수급이 와야 되는데 아직은 횡보를 할 구간입니다. 수급을 확인하시고 지금이라도 매수 진입을 하실 분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대로 강한 반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 전환입니다. 매수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매수 들어가십시오. 자, 이제 직전 정고점 넘어서는 강한 반등장이 곧 올 겁니다. 예, 미리 예측드립니다. 왜? 500% 올라갈 거니까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이제 할 것이다. 바닥 매수자는 나를 믿고 강력 홀딩해라. 얼마까지? 500%까지. 바닥 분석가 36,600원 현재 40% 수익 중입니다. 아, 이제 그 밑에 분석 자료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바닥 매수자는 아직 홀딩입니다. 자, 분석대로 정확히 반등장이 왔습니다. 그죠? 반등장이 와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내가 제공한 500%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마지막에 오는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몇 푼 수익에 현재 141% 수익인데 이 141%도 엄청난 수익이지만 이 종목은 이미 500% 올라갈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추천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된다. 141% 몇 푼 수익에 그동안에 기다린 세월, 마음고생한 그 피눈물 나는 세월을 몇 푼 수익에 덜러덩 팔아먹지 마라. 500% 올라간다. 그랬더니 홀딩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 말이 정확했죠. 286% 수익 중입니다. 그런데도 매도 분석 안 내립니다. 왜? 이 종목 500% 올라갈 거니까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아, 분석대로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 이런 상승에 대한 확신, 이 글을 보시는 분은 필히 배우셔야 됩니다.
꼭지 목표가를 알고 투자를 해야 이런 정확한 시황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483% 수익 후에 지금 하락 조정장입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시황 분석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동종목의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은 이 종목 이미 500%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사기꾼들한테 추천받아가지고 문자메시지나 이런거 받아서 여러분들 카페 회비까지 내면서 그런 사기꾼들한테 눈탱이 당하지 마십시오. 동종목은 제가 원했던 1차 꼭지 목표가를 이미 치고 하락압박이 강한 종목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지금은 당장은 아니다. 지금은 하방압박이 강한 구간입니다.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이런 종목을 지금 추가 반등권이 기술적으로 온다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굳이 이렇게 비싸게 살 이유는 없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